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통합과학하고 생명과학 강의하는 신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좀 준비한 그 책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PT 같이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까 하는데, 일단 좀 살짝 넘겨서 일단 수업 좀 제가 타임하고 1페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지금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지금 개정된 과목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 준비한 게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개정되면서 통합과학 1하고 2로 개정되었는데, 제가 좀 하나씩 조금 볼게요. 자, 통합과학 1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좀 비고란 보시면 참 좋아요. 자, 과학의 기초는 지금 새로 이번에 신설된 파트인데, 사실 내용이 크게 무슨 뭐 물화생지에 해당되지 않은 거고요. 그냥 기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보시면 물질과 규칙성에서는 여기 원소하고 별은 지구과학 파트거든요. 조금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주기성, 이온 결합, 고온 결합은 전부 다 화학 파트입니다. 제가 여기다 화학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통합과학도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요 파트는 사실 이제 화원의 개념까지 실제로 학교 내신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할 때 중요한 파트다라고 좀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 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는 여기 지구 시스템이나 판구조로는 이제 지구과학이거든요. 이제 물론 지구과학이긴 하지만 보통 저희가 통합과학에서도 보통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거의 1이나 2가 약간 심화돼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파트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건 지구과학인데 내용이 약간 좀 까다롭게 헷갈리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력장 내 운동이랑 운동량, 충격량은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당연히 여기도 물리기 때문에 물리 원의 심화 문제까지 일단 실제 학교 내신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는 여기가 좀 되게 중요한 파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뒤에 나오는 거 생명이거든요. 자,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 세포 나오는 거고요. 물질대 사랑 유전자와 단백질인데, 자, 요쪽 파트 사실은 생명인데, 여기는 생명이 단순암기가 아니고 실제 저희가 생명 2 있잖아요. 생물 2. 기존의 생물 2에 나오는 계산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어렵게 나오면요. 그래서 고의까지 실제로 고난도 문제까지 풀이가 좀 필요한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파트는 조금 보시고 우리 아이들 지도하실 때 단원을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통합과학 2로 가볼게요. 통합과학 2는 자, 변화와 다양성 파트인데 마찬가지야. 지질 시대랑 여기 자연 선택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평이한 내용이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자, 화학에서는 산화환원이랑 중화반응, 여기 이제 에너지 출력 같은 경우가 화학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화원에 있는 약간 심화 문제까지 실제로 통과 내신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되게 난이도가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파트 생태계 요쪽 파트는 이제 좀 평이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 에서 핵융합이나 발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자교도 파트라서 물원에 좀 내용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물원까지 실제로 문제가 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파트는 자, 과학과 미래 사회는 새로 신설된 파트인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과학 1과 2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물화생지가 전부 다 골고루 포진되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저희가 통합과학이 이제 바뀐 게 어떤 거냐? 우리 친구들부터는 통합과학이 이제 나중에 수능까지 일단 출제가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문과 친구들이 사실은 고1 때 통합과학을 많이 소홀히 했는데, 이게 나중에 수능 과목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사실 이제 문과 친구들도 굉장히 통합과학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좀 일단 그런 점들과,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거?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제가 원까지 나옵니다. 물리 원이나 화원 심화 문제까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파트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 보시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생명과학도 가르치니까, 자, 두 번째 일반 선택에서 생명과학을 제가 준비했는데, 보시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1단원은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비고란을 좀 보시면 좋아요. 나머지 이런 파트들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은 파트는 뭐냐, 다 기존의 생명과학 원에 있던 파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여기 비고란이 표시된 거는 새로 개정되면서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생명의 구성 단계는 원래 생명 2에 있던 게 지금 현재 개정되면서 일반 교과 일반 생물로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생 2에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단은 자 항상성과 몸의 조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제가 그냥 표시한 게 어떤 거냐. 뉴런의 구조와 기능, 신경 자극의 전도와 기능은 이제 준킬로아파트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생원에서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중요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고요. 나머지 신경계, 내분비계, 그다음에 면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전부 다 이제 암기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쪽 파트거든요. 저희가 생원에서 좀 중요한 파트가 이쪽인데, 계정 생명과학에서요. 자, 생명의 연속성에서는 보통 저희가 흔히 유전이라고 불리는 파트인데 조금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시면 여기 염색체 구조, DNA 유전자, 생식세포 형성까지는 사실은 기존의 생명과학 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킬러 파트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수능이나 실제 내신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었던 그런 파트기도 하고요. 실제 좀 까다로운 그런 계산을 요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중요하다.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자, 진화 원리랑 생물 분류체계랑 계통수는 사실 다 생2에서 내려왔는데 여기가 생명2에서 내려왔긴 하지만 킬러까지는 아니고 준킬러라고 불리는 파트고요. 이제 진화 원리는 살짝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간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일반 생명에서 생명과학은 이쪽 파트가 굉장히 메인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생명과학을 제가 여기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특이점이 있냐고 하면 원래 사실은 생명과학에서 요쪽 파트 뒤에 사람이 유전하고 돌연변이가 훨씬 더 어려운 킬러 파트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나중에 진로 선택으로 과목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저희가 개정되면서 생명과학은 일반 선택으로 바뀌면서 조금 어려운 유전이 진로 선택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생명과학 원보다는 조금 아이들 공부하기 수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월해진 거예요. 공부하기. 기존보다. 일단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제가 생물에서 진로 선택을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 단원. 자, 진로 선택은 저희가 물화생지 전부 공통으로 진로 선택으로 바뀌면서 과목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도 진로 선택은 두 개, 화학도 두 개, 생명도 두 개, 지구과학도 두 개가 되었습니다. 진로 선택은 일반 선택이랑 달라요. 그래서 자 일단 진로 선택은 파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세포와 물질대사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보시면 여기 비고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생명과학 원에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으로 내용이 어려운 파트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세포나 그 다음 단원 자 미토콘드리아 세포업이랑 광합성 같은 경우도 어쨌건 회로를 잘 외우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실 수월한 파트예요. 진로 선택이긴 하지만 기존의 생2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 파트 방금 제가 설명드린 세포와 물질대사 파트는 진로 선택이지만 되게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생명으로 진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저 같은 만약에 세포랑 물질대사를 시킬 것 같아요. 자 왜냐? 보시면 자 또 다른 진로 선택 과목 생물의 유전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여기는 이제 고2, 고3인데 고난이도 파트가 집약되어 있다고 제가 지금 필기를 했는데 보시면 자 단원이 하나하나 전부 다 킬러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전자 유전형질, 상성, 다인자, 사람 유전병은 기존의 생명원에 있던 킬러 파트가 제가 진로 선택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파트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킬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나머지 기존의 생투에 있던 킬러입니다. 나머지는 뭐 DNA, 그 다음 원핵세포, DNA 복제, 뭐 전사, 번역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생투에 킬러 파트가 이쪽에 전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친구가 나중에 진로 선택 이 생명 두 개 중에서 뭔가 둘 다 선택해야 된다라고 치면 얘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가 일단 될 거고요. 만약에 진로 선택에서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여기보다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세포랑 물질 대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 진로 선택의 생물의 유전 파트는 사실 너무나 하나하나 다 단원 자체가 내용이 어렵고 심화 문제가 많이 몰려있는 단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가 아주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나중에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자 방금까지는 일단 통합과학 1,2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로 선택에서 생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자 일단 제가 지금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도 살짝 제가 좀 설명을 한꺼번에 같이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여름방학 때 어머님들이 미리 우리 아이들 학습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떤 점이 어떤 이유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사실 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일단 저희가 개정되면서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필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잘 볼게요. 자, 문과하고 이과를 제가 나눠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과, 이과. 자, 일단 저희가 통합과학은 우리 문과생이나 이과생이나 전부 다 자, 일단 내신 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수능에서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통합과학 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저는 통합과학은 우리 이과생보다는 문과생한테 조금 더 초점을 주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통합과학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통합과학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물화생지 1 혹은 2의 개념들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이과 상위권 친구들이 상당히 통합과학 점수를 받기 수월하거든요. 그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탐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문과 친구들이 이과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한 번에 따라잡기가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문과생이다라고 친다면은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는 조금 통합과학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그나마 나중에 고1 내신에 통합과학 성적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이제 이과를 이미 이제 뭐 이과를 갈 생각을 하고 이미 선행을 많이 한 친구 들은 뭐 물원 화원 뭐 두 번 정도는 기본이고요. 아시겠죠? 뭐 물투나 화투나 혹은 뭐 일반 화학이나 일반 생물까지도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선행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통합과학에서 내신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은 이제 이과 친구들도 과학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렵겠지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건 문과 친구들이에요. 아무래도 문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물원이나 화원 선행을 막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미리 이번 여름방학부터 통합과학 대비를 시작해서 점점점 뭐 조기 개강이나 겨울방학 때 뭔가 통합과학에 대한 심화까지 어느 정도는 좀 반복을 해놔야 나중에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아마 큰 차질이 있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그런 거. 그 다음 결국에는 나중에 저희가 문과 친구들은 통합과학으로 나중에 수능까지 또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좀 개정되면서 문과 친구들에게는 통합과학이 상당히 좀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좀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거로 과목에 나올 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친구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이과 친구들은 사실 보통은 이제 이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중등에서도 뭐 물원이나 화원 선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당연히 이과 친구들은 통과해서 성적이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냐? 제가 이제 요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건 현재 지금 통합과학 제가 등급을 표시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입시가 개정되면서 일단 등급이 이제 5등급제잖아요. 근데 5등급제니까 1등급이 10%까지거든요. 기존하고 살짝 이거 제가 기존 건데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가 기존이 이제 1등급이 4% 7%니까 요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왜 갖고 왔냐면은 현재 거를 왜 들고 왔냐. 자, 지금 저희가 통합과학이 보통 1등급이 4%니까 300명 기준으로 12등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통합과학 1년 동안 통합과학을 내신 대비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 토탈 성적이 12등이라고 칠게요. 12등. 어쨌거나 고1 마지막에 통합과학 어쨌건 본인의 어떤 등급은 1등급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친구가 나중에 고2로 올라오잖아요. 그 밑에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기존의 생명과학 1을 제가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자, 요 친구는 보시면요. 자, 저희가 생명과학 1에서는 일단 인원수가 이게 문과생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분모가 좀 작아지거든요. 대략 한 150명 정도예요. 실제 대치동에서. 그러면은 150명에서 4%니까 6등을 해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11등 해야지 7%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 실제 자, 우리 친구가 통합과학에서 1학년 때 12등으로 마무리했는데 이 친구가 거의 이제 2학년 올라와서 생명과학 1 다 내신을 보잖아요. 그럼 거의 3, 4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상하죠. 선생님 여기 통합과학은 문이과 섞여 있는데 왜 요 친구가 12등인데 여기서 바로 3, 4등급으로 시작할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실제 통합과학에서 1등급 받는 친구들은 거의 이과 선행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교 1등부터 거의 12등까지는 거의 한둘 빼고는 거의 다 이과 애들이 실제 통합과학의 내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요대로 이제 2학년 때 생명과학 원 내신 들어오면 요 친구는 12등이었지만 요 아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저희가 바뀐 입시로 말씀을 드려도 어쨌건 통합과학에서 이제 12등이면은 이제 1등급 받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11, 10%까지가 1등급이니까요. 근데 2학년 오면 얘는 이제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이과 상위권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과 상위권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그 선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그 2학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중3인데 그 친구들이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저랑 고등 생명과학을 시작한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상위권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이미 저랑 개정된 생원 생투에서 핵심 파트를 지금 다한번 거의 마무리하고 종강됐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벌써 미리 작년 겨울방학부터 미리미리 고등과학을 선행한 친구들이고요. 그 친구들 물어보면 뭐 물투까지나 화투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이미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생명을 고등과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사실은 앞으로 여기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솔직히 말씀드려 개정돼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아시겠지만 개정되어도 뭐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10% 안에 안 들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근데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입시에서도요. 실제 여기 2등급까지 정도가 되어야 저희가 소위 원하는 스카이를 쓸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여기 안 들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입시가 바뀌어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제가 드릴 거고 이 얘기는 제가 왜 보여드렸냐. 그만큼 저희가 이과 상위권들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지금 일단 요렇게 돼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건 제가 지금 바뀐 입시를 설명드린 건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석차 등급이랑 절대 상대평가긴 하지만 어쨌건 저희가 석차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전부 다이 아이의 등수가 몇 등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평가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대비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이어가지고 이과 친구들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제 이과 친구들은 일단 공통으로 통합과학을 공부하게 될 건데 제가 지금 선택 과목만 살짝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자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일반 선택. 자, 일반 선택은 저희가 아마 고2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물리 한 과목, 자, 물화생지 하나씩이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 지학 이렇게 물화생지 한 과목씩이에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고2나 혹은 고3 때 아마 선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파트별로 물리 파트가 당연히 두 개씩 있고요. 자, 화학 파트 두 개, 자, 생명도 두 개, 지학도 두개 있고, 자, 이 중에서 아마 택을 하는 거예요. 택, 선택. 그럼 저희가 이제 일단 입시가 지금 바뀌면서 지금 사실 과탐 과목이 수능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건 내신에서 우리 친구들이 고2나 고3 때 여기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과 기준으로 말씀 현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과 친구들이 여기서 과목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여기서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일단 맨 먼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인원수가 많고 쉬운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고2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과목 선택을 할때 인원수가 많은 과목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인원수가 작은 과목은 굉장히 불리해요. 뭐 물리 원이나 이런 과목들 상당히 인원수가 특히 여고에서는 굉장히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작으면 너무 변수에 흔들려가지고 자기 등급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과목이 뭔가 선택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현재 수능을 선택하고 있는 과목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실제 수능에서 저희가 생명이랑 지학 선택이 압도적이잖아요. 생원이랑 지원 응시자가 훨씬 많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생원 지원은 응시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1등급 받기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찬가지로 저희가 나중에 선택 과목, 입시가 바뀌어서 여기 과탐 과목이 전부 다 선택으로 바뀔지라도 아마 1차적으로는 좀더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기 수월한 과목을 아무래도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일단 뭐 생명이나 일단 지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저희 전공 적합성이 있잖아요. 전공 적합성.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지금 선택 과목을 미리 왜 선택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전공 적합성이니까 일단 크게 의치 계열이 있을 거고요. 의치학 계열.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공대 계열일 때 나머지 사형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학 계열인지 아니면 공대 계열인지 일단 먼저 좀 일단 나눠가지고 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고 관련 전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좀 일단 먼저 결정한 다음에 실제 선택으로 뭘 하면 좋을지는 요거를 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원수가 제일 많은 거. 자, 우리가 인원수가 제일 많은 거. 일단 인원수가 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이 전공이랑 어느 정도 연계가 있냐 좀 보시는 게 좋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어떤 본인의 기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솔직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학을 말씀드릴 건데 보통 생원 지원이 응시 인원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여학생들보다 특히 남학생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진학 같은 경우는 이 진학을 남학생들이 진짜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자기는 도저히 돌멩이를 못 외우겠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친구들은 진학이 안 맞고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물화생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지원이 응시 인원이 많아도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세 번째 정도 어차피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선택 과목을 뭘 하면 좋을지 일단 좀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요 과목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일반 생명, 그러니까 생물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생명을 선택한다고 치면 화학이나 생명이 이렇게 뭐 의치학 계열이어서 그러면 여기에 맞게 뭔가 좀 미리미리 대비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를 의치학 보내고 싶다라고 치면 저는 일단 통합과학 대비랑 요 생명이랑 화학이랑 요게 대한 대비를 당연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뀌는 과목의 특성이랑 어떤 파트를 준비하면 좋을지 일단 그런 식으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나 다음 조기 기간 겨울방학 때좀 연계되는 그런 과목들을 찾으셔가지고 미리 대비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통합과학이랑 생명과학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살짝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넘겨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일단 통합과학인데, 통합과학은 전범위 수업인데, 일단 10위에 일단 한번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물리, 사회, 화학, 사회, 생명 2회, 지학 2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통합과학이 좀 개정되면 사실 중요한 게 내신이기 때문에 실제 과학 중점학교랑 그다음 실제 대치동권의 이 내신 기출문제를 좀 준비해서 미리미리 애들한테 미리 좀 문제를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준비하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생명과학 전범위는 개정 생명과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는 의치학 특별반이라서 성적표가 좀 필요해요. 이제 과학 A가 좀 필요한데 마찬가지 이제 여기도 결국에 저희가 생명과학은 개정 생명과학에서 수능이 아니고 내신용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강남권 내신 기출문제랑 보통 수능 기출문제로 좀 섞어가지고 미리미리 좀 대비할 좀 그런 필요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거 제가 좀 일단 수업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 생명과학 전범인데 여기는 이제 화목이니까 방학이라서 방학 때좀 방학을 이용해서 단타로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 여기 이제 8회다 보니까 조금 회차가 중요한 파트만 골라서 일단 풀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전도, 방어, 핵형 분석, 감수 분열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의 생명과학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사람의 유전이나 가교도 분석, 돌연변이는 저 뒤쪽에 있는 진로 선택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건 일반 선택에 있는 생명과학이랑 진로 선택 유전 파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 개념 완성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생명 유전이 어렵죠. 그래서, 자, 화목 2시, 5시는 마찬가지 8회 수업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존의 생명과학이랑 진로 선택에 지금 보시면 저 뒤쪽에 사람 유전, 가계도, 뭐, 돌연변이 전부 다 어려운 파트까지 같이 심화까지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풀 수업이고요. 자, 다음 마지막은 이제 핵심 완성이기 때문에 5회로 이제 주말에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수업인데 아마 제가 볼때이 수업은 유전을 좀 처음 듣는 친구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거나 고등 유전을 한번 들어봤다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니면 어디선가 생원, 고등 생원 한번 들었는데 유전을 정리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조금 더 맞는 수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수업 안내는 제가 간단히 빨리 하고 끝낼게요. 자, 일단 뭐 교재 과제장 다 일단 수업이 일단 진행이 되고 그다음 제가 동영상 수업 일단 당연히 복습을 아이들 할수 있게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주중 주말 클리닉이 일단 이용되어서 좀 아이들 성적 관리를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일단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징이 그 매 수업마다 그 저번 테스트랑 그 다음에 당일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배웠던 거랑 오늘 배웠던 걸 그냥 당일에 같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쨌건 오늘 배웠던 내용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하나 썼는데 제가 이제 구동원 대치동에서 굉장히 여러 친구들을 오랫동안 많이 가르쳤는데 그 상위권 친구들을 보면 역시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현재도 이제 2학년 기준으로 아이들이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정말 중등 때부터 막 수능 기출 4, 5번 돌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따라가나요? 제가 내신반에 어떤 친구가 있냐? 막 중등 때부터 4, 5번 돌린 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한 번 들었던 애. 그럼 누가 더 등급이 잘 나올까요? 당연히 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을 뭔가 상위권으로 가른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나중에 여름방학 때 기회가 되면 저랑 만나서 제가 좀 열심히 한번 잘 가르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